날씨 좋고. 아, 오늘. 아우, 벌써 나와 계셨어. 아, 네. 안 글쏘 훈장, 안 분함이요. 오늘 처서 아니요, 처서. 처서 아시오? 이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 모기가 입이 돌아간다는 그날. 아, 오늘 내가 오늘 가까이 나가서 가을의 정취를 한번 찾아볼까 하오. 어느 정도 왔는지 직접 만나봅시다. 허리 한번 풀고 어덕 어덕 내렸는데, 일단 코스모스를 좀 찾아보겠지만 소리가 들려. 정취가 있어. 슬쩍 가보겠소이다. 와, 좋소이다. 못 오는 건지. 와,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기 앉아서 음악 하시다 보니까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가을이죠. 가을이죠? 어떻게 그래. 가을입니까 지금? 아이, 바람이 가을 바람. 바람이 가을 바람이고. 코스모스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없이요? 아, 가을이 와도 저렇게 안전을 점검하는 저런 분들 너무 고맙지 않소? 하시다 보니까 가을이 온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선하잖아요. 선선하니까. 습도가 없어서. 그럼 일할 만 하십니까? 아, 꽃들아, 가을이 왔니? 노란 나비. 헙, 헙. 야, 저 어르신 안녕하세요. 가을이 왔는지 찾아보러 나왔습니다. 어디 가볼 만한 데 없습니까 여기? 개족산인가 보죠. 개족산이요? 드디어 시민의 도움을 받아 개족산에 왔소이다. 개족산의 가을은 몇 월부터 시작인가요? 10월. 10월? 그럼 아직 코스모스는 없습니까 여기? 10월까지. 어, 한국 분들이 아니셔요? 예. 어, 그러면 중국 엄마? 엄마 맞아요. 중국에 처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저 깠어요. 처서 때는 모기 입이? 모기 입이? 예, 모기 입이? 들어간다? 안, 아, 들어가면 안 돼요.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우리 중국 어머니가 내가 가을이 왔냐 물어봤더니 왔다고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도 가까이 있대요. 여기! 빠밤! 이게 전부 가을입니다, 이게. 어? 산에 나오면 만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을을. 이야, 이 처서를 찾아온 곳은 마지막 장소로 지금 계곡을 좀 찾아와 봤어. 우리 마침 그 8.15 광복절 그 편에서 리를 미스터 홍, 이분이 또 계곡의 소리를 한번 좀 담아달라 이 말을 하지 않았겠어? 그래서 좀 이 마침 왔는데 딱 여름이 뒷모습을 보이고 아우. 가을이 딱 그냥 오는 느낌. 이야. 반가운 손님까지 딱 오는 느낌. 아, 시적이에요. 멋있다. 야, 그거 예. 지금부터 처서를 기본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24절기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처서. 먼저 곧 첫자는 곳이나 때, 머무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더울 서자는 날씨가 덥다, 더위, 여름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해 일자와 놈 자가 결합해서 무더위에 땀을 흘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벌쏘임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가 하오. 내가 먼저 벌집 떼서 술당거리 하지 마시고 벌집 제거는 119. 안글소 훈장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오. 어디서 누굴 만나든 멋있는 글씨로 보답하겠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나타낼 현자의 큰 덕자예요. 현덕. 김종을 선생님 만나요. 아, 왜 이랬어요?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래요. 네. 좋아요, 기본이지, 구독. 기본.